구신피로 항상 피로를 느끼는 이유. 구신피로 항상 피로를 느끼는 이유. 끊임없이 지속되는 피로감이 구신피로로 불리는 문제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구신피로는 질환이 아닌 스트레스와 관련된 증상이다. 구신피로 혹은 선분비감약증은 지속적으로 피로감을 느끼게 만드는 문제이다. 평소보다 떨어지는 속도로 작동하는 구신땀샘이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는 신장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실제로의 문제의 근원은 스트레스에서 비롯된다. 소위 이 말하는 구신피로는 지속적인 육체적 또는 정서적 스트레스의 증상이다. 스트레스로 인해 우리의 면역체계는 약해지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영구적인 피로감, 무기력함 및 생활 방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강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되는 일련의 내부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구신피로에 관해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연구가 잘 되지 않은 질환. 구신피로, 구신피로를 질병으로 간주하기에는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는 구신피로가 글리코겐 수치부터 면역활동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의 균형을 맞춰주는 땀샘이 불균형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가 느끼는 피로감을 모두 구신피로로 돌리지는 말아야 한다. 만약 극심한 피로를 경험한다면 의사와 상의하여 진찰을 받아야 한다. 이는 빈혈 혹은 갑상선 문제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별표 참고, 피로를 물리치는 10가지 방법. 구신땀샘의 기능은 무엇일까? 구신땀샘은 우리가 스트레스 혹은 불안을 경험할 때 퇴치 혹은 회피 반응을 하도록 대사 반응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구신땀샘은 다음과 같은 호르몬을 조절하기도 한다. 글루코코티코이드, 글리코겐 수치를 관리하는 호르몬 광물질 코르티코이드, 체내의 수분과 염분의 균형을 조절하는 호르몬 안드로겐과 에스트로겐. 성호르몬 무엇이 구신피로를 유발할까? 도입부에서 언급했듯이 구신피로의 주된 원인은 우리의 생활방식, 특히 스트레스이다. 우리는 개인적인 자원을 넘어서는 수준에서 일을 하고 있다. 특히 정신적으로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걱정을 하며 잠에서 깨거나 충분히 수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더욱 가중시키는 걱정, 부담감 및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 이러한 모든 양상은 우리의 신체, 마음, 두뇌 및 구신의 땀샘의 반응을 유발한다. 따라서 심장 바로 위에 위치한 작은 구조물들은 생리학적인 불균형에 직면했을 때 활성화가 된다. 예를 들어 여기에는 부실한 식단, 소화 불량, 수면 부족 혹은 체내의 코티솔 수치가 높은 경우 등이 포함된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구신땀샘은 끊임없이 작동을 하게 된다. 조금씩 이러한 과도한 자극으로 인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우리는 피로감을 느끼게 되며 훨씬 더 낮은 수준에서 작동을 하게 된다. 별표 참고, 체중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을 조절하는 6가지 효과적인 방법. 구신피로의 증상은 무엇일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분명한 증상은 피로감이다.
그러나 우리는 부신피로 자체가 질병이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한 불균형임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증상은 장기간 동안 지속되는 스트레스의 과정과 모두 관련이 있다. 부정적인 성향 또는 혼란 집중을 하기에 어려운 무관심 불면증 체중 감량 혹은 증가 소화 장애 근육통 탈모 설사 및 변비가 지속되는 기간 두통 부신 피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만약 스트레스 수치가 높고 부신 피로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스트레스 혹은 불안에 대한 의약품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다차원적인 치료와 전략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훌륭한 내분비학자를 방문하는 것 또한 매우 권장된다. 이 분야의 전문가는 우리에게 적절한 분석을 제공하며 일련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 또 감정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더평화로운 생활 방식, 신체 및 정서적 건강이 우선시 되는 것이 핵심이다. 부신피로 치료를 위한 권장사항 하루에 소량으로 5끼를 섭취하자. 커피, 설탕, 사탕 및 가공식품과 같이 염증성 식품 섭취를 피하자. 부신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정 식품이 있다. 코코넛 마그네슘 보조제 아보카도 찐 브로콜리 김 더 수월하게 소화되는 단백질 긴장을 완화시키는 활동을 하자. 휴식을 취하자 밤에 7시에서 8시간씩 수면을 취하자. 인생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자.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요가 또는 명상을 실시하자. 부신 피로를 치료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쉽다. 때로는 다른 모든 것들보다도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자. 스스로에게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매기고 초점을 맞춰보자.